안녕하세요. LG 트윈스 신인감독 이현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마요. 지금 어떻게 하면 LG 트윈스 그리고 팬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즐거운 야구를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여유가 없네요. 예. 유준희 감독님한테 가장 먼저 전화를 드렸고요. 그리고 감독님도 굉장히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예, 굉장히 뭐, 미안하고 감사했던,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LG 트윈스에 누구보다 지금 오래 있었던 사람이 됐더라고요, 어느덧. 그런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좀 좋은 문화, 좋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뭐 그냥 계속 봤던 사람이다? 새로운 분들에서 막 어렵고 불편함보다는 조금 수월하다? 단점은? 뭐 생긴 게 그렇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눈이 작다? 뭐 그런 거? 예. 면접에서는요, 제가 뭐 선수 11년, 코치 16년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우리 후배들한테 또는 LG 트윈스가 나아갈 방향성이 어떤 게 좋은가를 좀 정리를 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색깔을 뭐 지금 선수들한테 입히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선수들 좀 마음속으로 제가 먼저 스며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선수들한테 가까이 감으로써 그게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LG 트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리더니까 리더로서 뭐 카리스마는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 선수들이 소극적인 스타일보다는 이제 적극적인 성향의 어떤 선수들이 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죠. 선수 때도 마찬가지, 코치 때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팬들의 사랑 너무 감사히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요. 제가 언제까지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을지는 모르겠지만 입을 때까지는 팬들의 사랑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